자, 첫 번째 CPI입니다. 뭐 CPI 지금 계속 뭐 연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CPI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깊이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CPI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일단 1차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가자. 네, 그런 차원에서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왼쪽에 보시면 핵심 CPI, 코어 CPI라고 얘기를 해요. 미국에서는 코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핵심 CPI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CPI 두 가지가 있어요.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하는 그 CPI. 이제 정확히 따지면 인플레이션 CPI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핵심 CPI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핵심 CPI는 여러분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지표들 보시면 핵심 CPI가 나와 있는 그런 이제 지표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일단 무시를 하시고 인플레이션 CPI가 중요하다. 근데 CPI도 또 종류가 또두 가지가 있어요. YOY가 있고 MOM 있죠. YOY는 전년도 거. 그다음 MOM은 근월 것, 전월 거죠, 그죠? 근데 전년도는 전또 개인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 몇번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상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치가 좀이 신빙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신뢰도가.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월물을 보고 판단을 하자. 예,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땠거나 뭐 결과가 지금 나왔는데 보시면. 자, 여기 이제 핵심 CPI는 지금 아직 예정치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예, 딴데 제가 알아보니까 0.8% 정도 지금 예, 수치가 지금 나와 있는 걸 지금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자, 실제 전월에는 이제 0.6%였어요. 그래서 일단 0.2%가 상승 중인 걸로 지금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 인플레이션 CPI 지금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는 CPI. 예, 요거는 지금 자, 전월에 어땠습니까? 전월에가 0.3%였습니다. 예, 그죠? 근데 예측치는 0.7%예요. 거의 배에 가까운 그런 안 좋은 지수가 지금 나와 있다. 예,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린 베이지북의 안 좋은 얘기들이 그 문장들이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됐어요. 서머리 자료에서, 그죠? 예, 지난 월요일날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예, 그 근거로 해가지고 이 수치를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만 봤을 때 예, 상당히 내일은 안 좋게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예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 좀 드리고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핵심 CPI하고 인플레이션의 차이가 뭐냐 이게 지금 중요해요. 근데 핵심 CPI하고 그 인플레이션의 차이는 딱 요겁니다. 요거. 이제 여기 품목에 총 9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푸드하고 에너지 요게 포함이 되지 않은 게 핵심 CPI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뢰도가 좀 떨어지죠. 그죠? 요즘에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뭡니까? 곡물하고 유가잖아요. 그죠? 곡물과 유가를 논하지 않고 이 CPI 지수를 좀 평을 한다. 그건 좀 어폐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핵심 CPI는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거 무시하고 인플레 CPI면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서브토탈이 이제 21.7%. 그다음에 여기 이제 다른 거는 보실 필요 없고요. 서브토탈 이제 푸드하고 에너지. 그다음에 서비스. 서비스 중에 이제 쉘터. 쉘터가 이게 주거입니다. 주거. 이것만 제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봐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매번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크라이나 사태. 그다음에 6월 달에 지금 이제 3천 톤에 가까운 그죠? 곡물이 수출을 해야 되는데 거의 지금 반 이상이 썩어가고 있답니다. 거기다가 또 러시아가 뭐 600톤인가요? 어제 뉴스를 봤는데 그걸 좀 도둑질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지금 수출에 대해서 안 좋은 지금 상황이다. 거기다 기후 변화, 그죠? 여름이 다가오니까 뭐 상당히 안 좋다. 그러다 보니까 푸드 가격이 상대적으로 밥상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거기하고 또 이제 제가 또 이제 유가에 대해서 AA 자동차 협회에서 그 말씀드렸죠. 여러 우리 지역들을 보면서 그래서 한달 전만 해도 4.2불 정도, 약 4.3불 정도 형성이 됐었는데 불과 한달 만에 지금 4.9불 정도 돼 있어요. 약 4.9불 한달 사이에, 그죠? 그리고 비축률은 갈수록 고갈이 되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뭐 아까 WTI 지금 120달러를 지금 훌쩍 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안 좋은 상황들, 그런 안 좋은 상황들 때문에 유가도 지금 상당히 안 좋게 반영이 되면서 CPI 지수가 안 좋게 나오는 그런 일조를 했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주거 비용은 제가 이제 베이지북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뭐 전체적 지역들이 예, 주거를 이제 사는 어떤 부담감이 예, 금 인상으로 인해서 그런 부담이 있다. 예, 그걸 말씀을 드리니까 여실히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죠. 뭐 이거 이 세 개만 합쳐도 거의 어떻습니까? 지금 반 이상이 그죠? 한 60%를 차지하는 예, 상당히 비중이 높은 거예요. 뭐 다른 것들도 문제가 좀 심각하지만 예, 다른 것들보다 이게 퍼센테이지를 많이 차지하는 거에 대해서 예, 제가 정밀적으로 여러분한테 이제 회원님 아니 뭐 시청자 여러분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자, 이제 유가적인 측면, 아까 이제 에너지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뭐 6월 달에 간다고 그랬다가 또 7월 달에 간다고 그랬다가 또 취소하고, 근데 저는 그 증거를 여기서 지금 찾고 싶습니다.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이제 그 오일 프라이스라는 그 닷컴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뉴스를 지금 제가 뽑아왔는데, UAE 장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OPEC 플러스 생산량 증가 어려움이 있다. 자, 그럼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 있냐? 기술적으로 급속한 생산량 증가가 이제 한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무슨 얘기냐? 자, 오펙이 이제 그 회의를 해서 거의 60만 배럴 그 이상을 좀 일단 증산에 일단 합의를 했잖아요. 근데 턱없이 부족한 거죠. 뭐 러시아 같은 100만 배럴 이상을 지금 일 수출하는 입장인데 그다 보니까 이제 발등에 전세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도 대통령도 나서서 어떻게 사우디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증산을 좀 이제 계속 협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뭐 아까도 봤을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쉽지가 않다. 이게 단기간에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유가가 한동안은 계속 오르지 않을까. 6월 달도 지금 뭐 CPI 지수가 지금 뭐 예상치지만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근데 예상치대로 거의 나온다면 다음 달에도 상당히 다음 달에 또 3분기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3분기도 참 암울한 그 달이 되지 않을까. 분기가 되지 않을까. 거기다 뭐 말씀드렸듯이 또 서머 또 뭐 바캉스 시즌이잖아요. 거기다 보니까 이래저래 좀 유가의 압력을 상당히 많이 받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싶고요. 근데 여기 밑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자 투자 지금 뭐 친환경 때문에 벌써 몇 년 전부터 투자가 지금 많이 감소가 된 상태 아닙니까? 뭐 미국은 또 셰일 오일 뭐 친환경 때문에 거의 지금 뭐 안 하고 투자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언젠가는 유가가 안정이 되겠죠. 빠르면 올 하반기, 그죠? 늦어도 뭐 1년 안에는 안정이 분명히 될 겁니다. 되는데, 자, 그 1년 동안 전 세계가 지금 뭐 지금 유가의 시름을 앓고 있는데, 이 OPEC 플러스 있는 이 산유국들이 그 몇 개월을 위해서 투자를 할까? 아, 쉽지 않은 얘기예요. 이 리스크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제가 개인적인 사견은 이제 갑자기 좀 바이든 대통령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가봤자 뭐 회의 자체가 의미가 없다.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빈살만을 또 뭐 좀 안 좋게 보고 있잖아요. 뭐 그런 정치적인 뭐 여러 가지 문제들 그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득과실을 따져서 가도 이게 당장 효과가 얻기는 쉽지 않다.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방문을 취소한 게 아닌가. 아, 이 뉴스를 보면서 제 나름대로 또 유추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가, 에너지, CPI 이것도 상당 부분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번 달은 안 좋게 나올 거고요. 다음 달도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 예, 그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교통 주택이에요. 그죠? CPI 교통 주택이 있는데 이것도 유가하고 에너지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포인트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 포인트로 보시면 자, 4월 달 5월 달 26만 4천 포인트, 26만 6천 포인트. 그죠? 벌써 뭐 6만 이게 뭐 2천 포인트 일단 올라가고 있다는 게 안 좋다는 거죠. 물가가. 그죠? CPI가 올라갈 때는 거. 그다음에 주택 유틸리티예요. 주택 유틸리티도 지금 상당히 안 좋아요. 2만 9천에서 2만 5천. 그래서 한 2천 정도가 지금 올라 있는 상태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쉘터 쪽에 상당히 부담이 가다 보니까 유틸리티까지 이런 부담을 안고 있다. 뭐 우리나라도 지금 에너지 지금 뭐 전기값을 뭐 20%인가요? 30% 올린다 그러잖아요. 뭐 미국도 뭐 방법이 없어요. 여기도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 유틸리티 같은 이제 이 삶과 바로 직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뭐 서민이고 뭐 상류층 중류층을 떠나서 서민에게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유틸리티 상승분 그런 것들이 좀 발생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CPI는 이제 요거 이제 뭐 안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요걸 좀 말씀드릴게요. 기업 영업이익이 지금 감소하고 있다. 요것도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FMC가 안 좋게 이제 나올 수 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자 지금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을 보시면 자 2023년도에 이게 이제 마이너스로 지금 내려간다고 예측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베이지북에서 나왔죠. 내년도도 임금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할 것이다. 그게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GDP가 마이너스 1.5잖아요. 지금 내년에는 더 안 좋은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그래서 표가 지금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미국 상황이 내년에도 올해도 일단 안 좋다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내년에도 상당 부분 회복을 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지 않느냐. 이 표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블룸버그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거는 자 그다음에 오른쪽 보면 여기 이제 한국이 이제 수출할 때 어떤 영향이 있느냐. 한국도 안 좋아요. 여기 보시면 2010년까지만 해도 거의 뭐 한 80% 근접하는 정도의 수출을 미국에다 해왔었어요. 근데 이제 갈수록 이제 떨어지다가 뭐 2000년, 20년 좀 지나서 조금 상승을 하다가 결국에 이제 하락장으로 좀 내려와 있고 있는데 이게 결국엔 커플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미국 경기가 좋아지면 저희도 수출이 이제 활황이 되는 거고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면 우리는 이제 불황이 되는 거고 그런 참 안 좋은 그런 뭐 좋지만은 않은 관계죠. 그죠? 어떤 흔들림 없이 좀 이렇게 수출이 좀 평균적으로 와줘야 되는데 지금 뭐 표에 보시다시피 급등락세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미국의 의존도가 이 표를 보면서 상당히 우리가 높구나. 그런 또 안타까움을 또 느끼는 그런 그래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의 결론을 내려보자면 CPI는 뭐 결과가 안 좋게 나올 거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FMC 회의록도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 그렇게 예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자, 논평은 다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결국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내일 어디까지 가격이 내려갈 것이냐. 안 좋게 되면 또 뭐 좋게 되면 어디까지 가격이 올라갈 것이냐. 이제 그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장기적인 투자적을 갖는 입장에서. 그래서 일단 나스닥에 대해서 예상 가격을 제가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가만 보시면 3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지금 이제 이 차트예요. 그죠? 우상향을 뭐 하고 있죠. 근데 여기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 그 5월 중순부터 희한하게죠. 여기도 중순이에요. 중순부터 현재까지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근데 여기 52평선에서 횡보라고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똑같은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CPI 발표가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 이게 바로 밑에가 12,000 라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요 근래에 떨어졌던 게 이제 11,491까지 떨어졌는데 일단 내일 안 좋게 나온다면 12,000원에 무조건 붕괴가 될 겁니다. 붕괴가 돼서 11,900에서 11,800선 그 정도에서 내일 장이 마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또 역으로 따져서 긍정적인 어떤 신호가 나온다 그러면 상방으로 가겠죠, 그죠? 상방으로 가게 되면은. 자, 여기가 이제 위에가 13,000 라인이에요. 13,000 라인. 그래서 13,100에서 13,200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나스닥은 제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P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S&P.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나와서 이제 시청자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 S&P 500이 더 이제 기술적 가치주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그 증시 상황을 볼 수 있는 가장 좌표가 되는 게 S&P예요. 근데 S&P를 이제 투자를 잘 안 하시다 보니까 좀 낯설게 느끼시는데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면서 시청해주셔서 유심히 좀 봐주세요. 그럼 이거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참 좋은 그 상품입니다. 파생 상품.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오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좀 세정 좀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똑같아요. 지금 3대 지지는 똑같이 움직입니다. 예, 이것도 지금 똑같죠. 그죠? 이렇게 똑같이 움직이죠. 그죠? 여기도 지금 여기도 5월 중순부터 지금 똑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자, SMP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오후에 캡처를 한 화면인데요. 얘가 4,100에 지금 가격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CPI 발표가 안 좋게 나온다면 그러면 3,900에서 4,000대는 무조건 붕괴가 될 거고요. 3,800에서 3,900 정도 가격이 형성될 거로 예상을 해 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상방 뭐 좋은 소식이 나왔다. 그렇게 되면 4,300에서 한 4,500 사이, 400 사이, 그 정도에서 상승장이 연출이 될 거다. 그렇게 나름대로 제가 분석을,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당히 뭐 전 세계적으로 암울하고 우울하잖아요. 그죠? 뭐 돈 나갈 것도 많고 어떻게 됐든 결과가 좋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좋게 나와서 뭐 초대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말 이제 웃는 이건 6월이 돼서 어디 좀 놀러도 좀 즐겁게 다니고 한번 그렇게 하는 날이 되기를 내일 정말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